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그 웨이런을 죽인 짜오싸니 글쎄 불과 4개월 만에 출소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장춘식 흑사회 바닥은 그야말로 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. 이 보통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전체 장춘식 흑사회 강바지를 죽이고도 이렇듯 멀쩡하게 나오다니. 하여 수많은 깡패 건다들과 기술자들이 그 짜오싸니를 숭배하면서 따르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중에서 쓸만한 놈들을 뽑아내던 짜오싸는 이 황창과 황량 두 친형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황창은 나중에 짜오싸니 5대 행동대장에 속하는 아주 쓸만한 주먹이었었는데 또한 다른 깡패놈들도 칸 창지로 쓰면서 이 단번에 세력이 쫙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러니 그 흑사회 바닥은 그냥 한방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러한 짜오싸니 잘 나가는 꼬라지를 도무지 눈뜨고 못 봐주는 한 놈이 있었다는데 네 그건 바로 알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던 허중센이었다고 합니다. 저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짜오싼 저놈 전에 내 손님을 빼앗아간 걸 4개월 동안 겨우 다시 되돌려놨는데 이게 뭐야? 저놈이 다시 도박장을 오픈하자 다들 또 다시 그 짜오싼이 가게로 몰려갔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 허중센은 또 전에처럼 깡패 건다들을 데리고 우르르 쳐들어갈까요? 네 하지만 지금이 짜오싼은 그 옛날 웨이런이 소하의 한마디 개였던 그 짜오싼이 아닌데 그 돈에서나 힘에서나 모두 다 장춘시에서 넘버원이었던 웨이런을 죽였는데 아무 일도 없다? 그럼 허중센 같은 걸 골로 보내고 덮는 것도 이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이젠 짜오싼한테 힘으로 달려드지는 못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는 지금 무슨 바닥이죠? 무조건 힘과 백으로 해야 하는 깡패 조폭 바닥이 아니고 이 타짜 기술이 제대로 통하는 도박판이 아니겠습니까? 이 바닥에서는 또 이 바닥에서 통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예요. 허중센은 타짜를 불러다가 그 짜오싸니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? 그 짜오싸니 타짜왕이라면서 어떻게 그러한 타짜왕한테 이 기술로서 달려들 수 있냐라고 하실 텐데 네 여러분은 종일 TV를 시청하고 있으니 짜오싸니 실력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 93년도에 허중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? 다 이 나중에 펼쳐지는 얘기들을 종합해보고 나서야 아 그때의 그 짜오싸니는 그야말로 타짜세계 왕이었구나라고 정한 건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짜오싸는 그냥 뭐 기술이나 좀 부릴 줄 아는 타짜인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더 센 타짜로서 짜오싸는 누르고 놈이 가게를 문 닫게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허중센이 찾은 건 대체 어떠한 기술자였을까요? 이놈이 진짜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강호에서 따소좌즈라고 불리는 타짜였다고 하는데 이 따소좌즈란 중국어로 손이 엄청 커서 이 짐승이 앞발 같다라는 뜻인데 이놈은 전체 길림성은 몰라도 이곳 장춘시 타짜 바닥에서는 이 둘째라고 부르면 엄청 섭섭해할 놈이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도박판이나 다 이 최고 기술자들이 뒤를 봐줘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따소좌즈란 놈은 그 허중센 가게 최고 기술자를 가르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. 네 허중센 가게 최고 타짜의 선생님이라 이만하면 스펙이 빵빵한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따소좌즈는 이미 타짜 바닥을 은퇴한 몸이라서 한번 청하기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 따소좌즈가 짜오싸니 가게를 치면서 얻은 수입은 모두 다 그의 몫이면서 이 허중센이 또 따로 10만 위엔이 수고비를 준다고 해서야 이놈이 겨우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따소좌즈라는 은퇴한 고수 중의 고수가 척 하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짜오싼 측은 어떠했을까요? 때는 점심때였었고 난관구역이 중심시장인 뚱따 부근 시장인데 그 사람이 북적북적한 곳에는 아주 커다란 이 간판도 없는 2층짜리 건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건물 안에는 새뽀얀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차넘치고 있었는 이 수십 명의 도박쟁이들이 두 눈가리가 시뻘개서 지금 전 재산을 걸고 있는데 자 쇼! 그 도박쟁이들이 외침 소리는 밖에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이어 그 문 밖에는 이 두 놈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저것들 저거 우리를 대박나게 해주느라 아주 용을 쓰네요 용을 써 에?
안 그렇습니까? 왕쯔 형님? 네, 이 둘은 바로 넘버 2 황창이 동생 황량과 이 넘버 5 왕쯔였었다고 합니다. 황창은 넘버 2로서 엄청 세지만 이 동생이 황량은 겁쟁이였다고 하는데 이 주먹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맨날 왕쯔 곁에서 팔마피나 해대면서 네, 요 왕쯔만 졸졸 따라다니던 놈이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왕쯔는 큰형님 쩌우산이 처남이니 이 라인을 타려는 건데 이 둘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서 이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나 뻣뻣 빨아대는데 말입니다. 뭔 놈이 가까이로 다가오는데 아그들아 여기가 그 쩌우산이 가게 있니? 뭐? 쩌우산이 가게? 그러자 이 두 놈은 눈앞이 이놈을 아래 위로 자세히 훑어봤다고 하는데 이 옷차림은 영 거지처럼 입고 있었는데 그나마 엄청 깔끔한데요. 그러자 왕즈가 하 어이없어 하는데 어이 이 깔끔해 보이는 거지야 쩌우산이 뭐 니 친구냐? 에? 너 다시 한번 짓거려봐라. 여러분 이 왕즈는 이미 그 전에 웨이런을 죽일 때 얼어서 꼼짝달싹은 못하던 그 피레미 왕즈가 아닌데 이제 맨날 좋은 술에 이 약까지 해대서 이제 점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. 어이 다시 한번 짓거려보라고. 그 왕즈가 이 기세등등하게 놈이 어깨를 툭툭 밀치는데 말입니다. 어머머머머 이게 뭐야? 이 갑자기 그 왕즈의 몸이 붕 하고 한 바퀴 뜨더니 뒤로 쾅 하고 미쳐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상대방 놈한테 보기 좋게 패대기를 당한 거고 이 손모가지까지 꽉 비틀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는다 황량아. 왕즈한테서 글쎄 이 돼지를 잡을 때 나오는 꽥꽥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자 뭐야 이놈 왕자 형님의 네 그러자 곁에 서있던 쫄따구 황량이 당황해졌다는데 그 자신은 팔마 피해는 자신 있지만 이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황량은 비록 겁쟁이어도 도망을 치는 놈은 아닌데 에라야 모르겠다 내 형님 놔라 그렇게 황량도 달려들었지만 네 보기 좋게 또 제압당하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야 야들아 그 안에 것들 그 뭐하니? 빨리 좀 나와봐라 이것들아. 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쩌우산이 이미 칸 장즈들을 모집했잖아요. 또 가게 안에서 이 덩치 좋은 한 명이 건달이 달려들었지만 네 또 보기 좋게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. 이어 또 문이 발컹하고 열리면서 이 안에서 서너 명의 건달들이 우두두 몰려 나왔는데 말입니다. 근데 네 그 문 앞에는 이미 왕즈를 비롯해 세 놈이나 쓰러져 있는데 이게 뭐야? 그 앞에서 웬 놈이 이 반달 모양의 비수를 꽉 틀어잡고는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맨손으로 세 명이나 때려 눕혔는데 이제 이 비수까지 잡고 있다? 순간 짜오산이 칸 장즈들이 이 다들 찔 얼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이 반달 모양의 섬뜩한 비수의 이 자세 이거 딱 봐도 그냥 노련한 칼잡이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마 이때 하하하하하하 그 칸 장즈들 뒤에서 아주 통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우야! 내 아우가 출소했구나야! 일로 와봐라 아우야! 네, 그들 뒤에서 쩌우산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그 상대방 놈을 와락 끌어안는데요. 네, 왜냐면 지금 이 가게 앞에서 난다긴다 하는 놈은 바로 조홍우였었으니 말입니다. 쩌우산은 2만 위엔이나 써서 그 조홍우를 감방에서 빼낸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사실 조홍우는 이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. 정말로 나 빼준 거야? 아니, 그냥 감옥 안에서 대충 한 최뉴비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빼줘? 만약 여러분이 조홍우라면 어떻겠습니까? 조홍우는 이제부터 쩌우산이 곁에서 그의 좌우를 지켜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냥 밋밋하게 쩌우산이 수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멘즈가 서겠습니까? 하여 자신이 실력을 한 제대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신고식을 했던 건데 쩌우산 거! 싼 거의 이 은혜 저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. 하지만 그 쩌우산이 손을 휘휘 젓는 거였다는데 괜찮다 아우야 에? 뭐 이제부터 천천히 보여줘도 돼. 왜냐면 우리 이제부터 이 평생 동안 함께 가야 될 의형제니까 말이다. 너 먼저 이 돈 갖고 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부터 드려라. 황창아 그 현금 만 위엔을 먼저 줘봐. 네 그 월급이 200위엔이던 시절에 2만 위엔을 줘서 감방에서 꺼내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만 위엔을 줘서 고향으로 가서 인사를 하게 한다. 세상에 이만한 큰형님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. 쩌우산은 이토록 이 사람들 마음을 확
확 제대로 끄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조홍우가 집에 가서 이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만유엔을 드리고 쩌우산한테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, 네, 그리고는 이제 다들 인정하는 쩌우산 수하의 넘버원 행동대장으로 되었고 가게를 지켰다고 합니다. 왕즈도 이 조홍우의 싸움 실력에 감탄하면서 두 번째 스승으로 모셨다고 하는데,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네, 그 따스오 쪼아즈라 놈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러한 타짜 세계의 나와 바디 쟁탈전은 그 주먹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데, 그럼 어떻게 다르냐? 네,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따스오 쪼아즈는 조수 한 명만 데리고 들어와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, 하지만 그날따라 쪼사는 마침 가게에 없었고 조홍우가 가게 일을 봤다고 하는데, 근데 네, 이 따스오 쪼아즈라 놈은요, 뭐 추호도 봐주는 게 없이 연속으로 10판을 이 대놓고 땄다고 합니다. 왜냐면 여러분, 쩌우산이 가게 딜러들은 이 다들 타짜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쩌우산이 타짜인데 그 밑에 딜러들까지 다 타짜이면 이 보통 손님들이 게임하러 찾아오겠냐고요. 그냥 정상적으로 게임을 해도 이 도박장이란 곳은 그냥 돈을 다 딴다고 합니다. 비록 타짜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하루에 많이 따지는 못하겠지만, 그래도 보통 손님들을 잡아두려고 하려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해야겠죠. 근데 이 따서 쪼아즈라 놈이 그것이 연속으로 10판을 따자 말입니다. 비록 이놈한테 때운 만유에는 큰일이 아니겠지만, 여러분 도박판 아시잖아. 따서 쪼아즈가 계속하여 따게 되자 이 다른 손님들도 다 이놈이 거는 데다가 함께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게 바로 도박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점이고, 이 잘하면 하루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점인데, 이어 불과 또 몇 판 만에 이 도박장에서 그것이 10만유엔이나 때운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곁에서 바빠난 황창이 밖에 나와서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, 네, 쩌우산이 이미 이 93년도에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비록 아직 자가용은 없었지만 그것도 금방 장만하게 되는데, 쩌우산은 그때 한창 밖에 경찰놈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 지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는데, 가게에서 돈을 버는 일은 이 부하들한테 맡기고 이러한 리더들은 또 그들만이 일을 해야겠죠. 근데 뭐 무엇이라고? 아니 우리 가게에 기술자가 쳐들어왔다고? 하참, 그 어떤 겁대가리가 없는 놈이라니. 알았다, 내 금방 돌아갈게. 그렇게 쩌우산이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부랴부랴 돌아왔다고 하는데, 이 쩌우산이 이 자기 가게로 들어오자 말입니다. 네, 이미 그 딜러를 서는 놈은 온 얼굴에 땀뻑뻑이 되어서 바빠하는 거였다는데, 이 가게 쩌우산이 돈을 왕창 다 잃었으니 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? 그러자 자, 너는 가서 좀 쉬고 있어라. 이제부터는 내가 좀 놀아보자. 그러자 싼 거 오셨습니까? 싼 거! 이 도박꾼들이 그 쩌우산을 보자 다들 친근하게 인사를 올리는 거였다는데, 오, 우리 타짜 형님이 결국 오셨구만. 아니 이거야말로 타짜 대 타짜, 요 제일 재미나는 구경거리가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 타짜가 주인을 서는데 이 곁에 놈들이 어떻게 그 따서 쪼아즈한테 계속하여 걸겠습니까? 이 곁에 놈들은 다들 이제 돈을 걸지 않고 아주 흥미진진해 하면서 이 세기 타짜 대전을 구경하는 거였다는데, 자 이거 얼마만이라니? 쩌우산은 두 팔소매를 겨드랑이까지 쫙 올리고는 패를 맞이는 거였다는데, 그 뜻은 너희들도 보시다시피 이 깔끔하게 기술을 안 쓴다 였다는데,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, 이제부터 쩌우산이 그냥 막 다 딸까요? 네, 이 처음 몇 판은 쩌우산이 좀 때우다가 또 다음 몇 판은 쩌우산이 또 따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주위의 도박꾼들이 이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 거였다는데, 이게 뭐야? 이 최고의 고수들이 서로 맞붙어도 그 자신들이 판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 하고요. 네, 왜냐면 이 처음 몇 판 동안 쩌우산과 따소좌즈는 둘 다 서로 기술을 안 부렸으니 말입니다. 이 두 놈은 지금 서로를 떠보고 있는데, 하지만 따소좌즈가 느끼는데, 뭐야? 이 다들 쩌우산 쩌우산 하던 게 뭐 별거 아닌데? 네, 그 따서 쪼아즈가 급급해놨다고 합니다. 이렇게 기술을 안 쓰고 그냥 놀아서 언제 그 호중시한테서 10만 위엔의 수고비를 받겠냐고요. 따서 쪼아즈가 진정 원하는 건 그 10만 위엔이 수고비였으니 말입니다. 까짓가 한 제대로 놀아볼까나? 이어 따서 쪼아즈가 이 정식으로 기술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.
정작 이 짜오싸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는데 왜냐고요? 이 따서 좌지 기술이 너무나도 뻔했으니 말이었죠. 그 발주라는 게임에서 타짜들 기술에는 샤한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뜻은 발주라는 배에다가 이 땀을 담다라는 뜻인데 타짜들이 이마나 얼굴에 땀을 흘리잖아요. 그럼 그걸 닦는 것처럼 하면 닦아서는 그 땀을 이 배에다가 묻힌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자신이 땀으로 이 배에다가 기호를 남기는 건데 그럼 그게 보이냐고요? 보통 사람들이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타짜들이 각도를 살짝 비스듬하게 맞추게 되면 말입니다. 저 뒤에 도마판의 형광등에 비춰서 그 기호들이 이 타짜의 눈에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따서 좌지다 놈은 아주 대놓고 자신이 얼굴에 땀방울을 빡빡 닦아대는데 이 땀이 별로 없는데요. 하여 그 자신이 머리카락에 개기름까지 이 빡빡 끌어모아서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짜오싸니야 뻔히 잘 알겠죠. 그러면 말입니다. 짜오싸니 더 큰 기술을 부려서 놈이 코를 이 납작하게 만들까요? 여기서 일반 고수와 그 최고의 고수 사이 차이점을 알 수 있겠는데 따서 좌지는 연속으로 20여 판을 이겼었고 이제 수중에 10만 위인이나 딴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그러자 이 주위에서는 수근수근 대는데 짜오싼꺼도 타짜라던 게 지금 이게 뭐야? 지금 이 이름도 모를 나그네한테 밀린 거야? 아니 이 나그네 대체 어디서 불쑥 나타나 고수인 건데 다들 이 휘둥그레해서 이 따서 좌절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짜오싼은 어떻게 되어서 10만 위인이나 뛰어온 걸까요? 정말로 그 따서 좌절보다 기술이 못했던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